안녕하세요. BCA에서 네 번째로 야심차게 준비한 뮤지컬 디즈니스 에리스토캣스 키즈를 관람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. 이 에리스토캣스 키즈는 에리스토캣스라는 만화영화 디즈니사에서 1970년에 제작된 이야기를 기초로 만들어졌고요. 키즈라는 뜻은 30분으로 짧게 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.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야기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졌는데요. 프랑스의 아주 유복한 한 귀족 부인의 집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 부인은 자녀처럼 사랑하는 네 마리의 고양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에드거라는 집사와 함께 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마담이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에리스토캣스 고양이들에게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이야기를 듣고 에드거는 너무나 놀라고 또 완전히 분노하죠. 그래서 수면제를 먹여서 이 고양이들을 먼 곳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중에 수색대 개들을 만나면서 고양이들을 놓치고 또 본인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에리스토캣스는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또 걱정할 마담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에 타마스 오멜리라는 길고양이를 만나게 되죠. 집인 파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. 그런 와중에 거위자매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음악과 마음을 소통하면서 길고양이들과 친구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파리로 돌아가게 돼요. 그러나 이들이 돌아온 것을 알아챈 에드거는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들을 빨리 숨기고 가두어서 팀버크트라는 더 먼 곳으로 보내려고 더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상황에 락폴트라는 그 집에 살던 쥐가 에리스토캣스를 위해서 타마스 오멜리를 만나고 길고양이들과 개들과 거위들과 모든 동물들이 하나가 되고 팀이 되어서 결국 에드거를 물리치고 마담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. 노래에서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힘이 되어서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배움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. 여러분들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많은 박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